중성지방은 줄이고 근력은 키울 수 있는 운동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트레이너님 앞으로 한 번 더 네. 나와주세요. 그럼 저 근력을 좀 뭐 키워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렇죠. 배우면서 함께 배워보면 네, 좋을 근력, 것 같아요. 근력 좀 키워주세요. 네. 관절에 부담 없이 집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네. 자, 의자나 벽을 잡고 편안하게 서신 다음에 다리를 넓게 벌려주세요. 넓게? 네. 넓게. 턴 아웃해서 평행하지 않게 다리를 벌려주시고요. 벌려요? 어, 예. 이렇게. 그렇죠. 그런 다음에 옆으로 나란히 해서 준비하신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준비를 할 거예요. 아, 무릎이 우지직거리네. 네, 여기에서 아주 작게 움직이시는데 정말 한 3cm 정도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그렇죠. 척추는 꼿꼿하게, 꼿꼿하게 그리고 둔근에도 힘을 주어서 예. 정말 내 자세를 정확하게 기립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무용 자세인데? 맞습니다. 네. 이름이 발레 스쿼트라고 제가 지어봤어요. 이게 아, 이렇게 힘이 짱짱하게 들어가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한번 해볼게요. 저희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올라오세요. 힘이 들어가셨나요? 엉덩이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허벅지가 두꺼워지는 느낌이 네. 네. 다음 두 번째 동작도 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아령이 필요한데요. 아령? 아령을 잡고요. 네. 달리기 자세로 이렇게 해서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네. 예. 그런 다음에 한 손은 의자를 터치하시고 허리는 편안하게 부담되지 않게 쭉 숙여주세요. 그런 다음에 등이랑 팔뚝 뒤 그리고 엉덩이 힘을 사용해서 다리를 들어 올림과 동시에 팔을 뒤로 쭉 뻗어요. 예. 버티는 힘이 굉장히 필요하고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세를 유지했다가 다시 떨어뜨려 주셔야 돼요. 예. 다시 해볼게요. 장나기처럼. 이렇게. 맞습니다. 예. 시작. 하나. 다시 내려주시고요. 버티면서 둘. 둘.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예요. 예. 그렇죠. 마시고 내쉬면서 포. 자, 밑에 허벅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고요. 계속 파이. 마시고 내쉬면서 식스. 그렇죠. 전반적인 백라인이 다 단련될 수 있게 세븐. 자, 마시고 내쉬면서 에잇. 자, 뒷다리 쭉 뻗어주세요. 두 개만 더. 나인. 자, 마지막. 휴. 그렇죠. 올라오시는. 이거. 네, 이제 아령은 내려주시고요. 예. 마지막 세 번째 동작 한번 해볼게요. 네. 이것도 엉덩이를 타겟하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네. 한 손은 의자를 잡아주시고요. 다리는 V 포지션에서 엉덩이의 힘을 한번 꽉꽉 조여보세요. 꽉 조였습니다. 꽉 조이셨나요? 예. 그런 다음에 다리를 옆으로 포인트해서 쭉 포인트. 뻗어주세요. 네, 뻗고. 네, 이미 이제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 있으셔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한 손은 머리를 잡고 준비해요. 예. 그런 다음에 옆구리를 늘리면서 의자 쪽으로 기대셨다가 네. 올라오시면서 니킥 한 번. 킥. 네. 그럼 둥근의 힘을 사용해서 꼭 들어주셔야 되고요. 예. 다시 한 번 사이드 밴딩. 언니. 했다가. 했다가. 니킥. 킥. 그렇죠. 예. 무릎 각도가 조금 벌어져 있어야지 엉덩이 힘이 들어가요. 예. 같이 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시작. 원. 업. 앤. 킥. 킥. 오. 그렇죠. 계속. 투. 투. 업. 앤. 킥. 킥. 좋아요. 쓰리. 어떻게 모습이 저렇게 생겼지? 업, 앤, 킥. 네, 골반 뒤로 빠지지 않게. 예. 포. 포. 업, 앤, 킥. 킥. 그렇죠, 계속. 파이. 파이. 업, 앤, 킥. 아니, 왜 이렇게 자세가. 하나만 더 할까요? 식스. 킥. 업, 앤, 킥. 그렇죠, 여기까지 하시고 반대쪽은 여러분들 집에서 꼭 따라해주세요. 아, 땀나는 거 엄청나네요. 네. 간단한 운동을 했는데도 네, 네. 혈관이 혈액이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리를 모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잘 배워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고지혈증에 대해서 방송을 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을 보내주셨거든요. 그중 한 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주에 거주 중인 52세 현명자입니다. 제가 원래는 동네에서 소문난 커피 많이 알거든요. 아메리카노 커피도 마시고 믹스커피도 마시고 하루에 많을 때는 5잔 정도 마시고 그랬어요. 작년에 고지혈증 진단받고 의사선생님이 커피를 줄여야 된다고 하셔서 거의 안 마시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너무 마시고 싶어요. 에스프레소나 디카페인 같은 커피로 하루에 한 잔만 마시면 안 될까요?
그럼요. 빵이나 고기는 줄일 수 있어도 커피는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블랙커피 딱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문 교수님? 네.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에서 거의 10위 안에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커피가 대중화되었고 또 오늘 월요일 아침 아마 나른한 그런 잠을 깨우시기 위해서 커피 드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커피하면 카페인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커피에도 콜레스테롤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카페스톨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우리가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간 내린 에스프레소에 보면 크레마라고 해서 위에 층에 이렇게 거품층이 있습니다. 위에 기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사실은 콜레스테롤 성분인 이 카페스톨이 많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메리카노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에다가 이런 에스프레소를 섞거나 또는 네. 우유에다 섞는 라떼 예, 우리가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런 한 잔의 커피 안에 한 4mg 정도의 카페스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한 잔을 마시게 되면 연구에 따르면 LDL을 한 1% 정도 올린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은 2샷, 3샷 그리고 하루에 두 잔, 세 잔 이렇게 드시게 맞아요. 되면 거의 한 10%까지도 LDL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시겠고요. 예.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려먹는 필터로 된 커피들이 있습니다. 핸드드립 커피라든지 또는 더치 커피 같은 것들은 이런 콜레스테롤 성분들을 흡착시키기 때문에 마시게 되는 콜레스테롤이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믹스 커피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 안에 있는 그 까만 가루가 아니라 하얀 가루 있죠. 이제 크리머라고 하는 그 성분들에 네. 포화지방산이 조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커피 시원하지만 고지혈증 있으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뭐 운동부터 식습관까지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지금부터요 이 고지혈증을 극복할 수 있는 필승 전략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멀리하라. 나쁜 친구? 나쁜 지방? 네. 나쁜 지방? 아, 네. 그렇군요. 예. 맞습니다. 나쁜 지방 멀리 하셔야죠. 그럼 반대로 좋은 지방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좋은 지방은 불포화 지방이 좋은 지방이고요. 또 나쁜 지방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화 지방하고 트랜스 지방이 있습니다. 사실은 트랜스 지방은 너무나 문제가 컸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식품에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가 있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화 지방이 문제인데요. 포화 지방은 아시는 것처럼 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육류보다도 주로는 버터가 들어간 음식이 더 많습니다. 버터, 빵, 케이크,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안 좋고요. 또 여기다가 빵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탄수화물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쵸. 단당류, 이당류 함량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 포화지방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많아서 안 드시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양,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양을 굉장히 많이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불포화지방산은 많이 드셔야 되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생선육이나 생선류나 식물성 기름 그쪽으로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식사를 하면 이상하게 이렇게 달달한 게 막 당기거든요. 이것만 줄이셔도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필승 전략 보겠습니다. 반드시 끊어라. 반드시 끊어라. 아, 감이 옵니다, 이거. 네. 이거 정말 그렇죠? 네. 담배. 아, 담배. 이거 꼭 끊어야 되죠. 네, 담배는 뭐 백해무익하다고 그렇죠. 알고 계시는데 사실 콜레스테롤 높은 환자들한테는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 게 담배인 니코틴 말고도 여러 가지 나쁜 성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아크롤레인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물질은 폐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고지혈증에서 이제 아까 LDL 콜레스테롤이 나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고 그로 인해서 혈관에 더 잘 침착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좋은 콜레스테롤, 우리 아까 착한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말씀드렸는데 이 HDL 콜레스테롤이 그 혈관 벽에서 그 지방을 빼내는 그 역할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아크롤레이라는 물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담배는 반드시 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정말 뭐 고지혈증 여부를 떠나서 진짜 백해무익하죠. 금연 반드시 하셔야겠고요.